안녕하세요. 생명 사랑 한번 배움의 강수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수지 스타일 영상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낮이고요. 거실에서 촬영하려고 했더니 너무 햇볕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반이 거의 다 뿌옇게 나와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복도에 좁은 복도에 있는 내 책장 앞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엌에서 의자 하나 가졌다가 이렇게 앉았어요. 조금 전에 한 2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난 일이 있었어가지고요. 새벽 기도 갔다 왔거든요. 아, 5일 동안 했었는데 두 번밖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자고, 네,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아이라인 좀 그리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바쁘게,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요즘 특히 동시간대 같은 세대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뭐 지인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뭐 강수지 TV나 아니면 강수지 스타일에서 만나는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런 여러분들과의 그 만남이 인연이 너무너무 각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또 새로 알게 된 친구들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정말 굉장히 특별한 우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고양이는 다시 왔습니다. 남편이요. 얘를 들고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게 또 썸네일에 똑같이 나가면 좀 재미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하니까 이렇게 들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를 보시겠어요? 네, 어제 드라이를 해서 미용실 가서 동네에서 지금도 아주 스트레이트가 잘 돼 있죠. 근데 제가 맨날 핀을 꽂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머리를 제가 눈썹까지 잘랐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앞머리가 90년대 그때 빼놓고는 계속 길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덮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2단이에요. 여기 1단, 여기 또 더 길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길면서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핀 좀 안고 받았습니다. 저희 비비아나가 보면 아주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핀 꽂을 때도 있고 안 꽂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나눠볼까요? 아,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가득 썼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뭔가 촬영하고 나면 어머나 그 말을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서 오늘은 안 빼먹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지 스타일이 이제 쇼핑몰 이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비아나스를 쳐도 안 나오고 아마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데서 강수지 스타일을 치셔야지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잘 들어오셨으니까요.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비회원으로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반 이상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가입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좀 귀찮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때보다 조금 간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모르시면 누군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저의 고객문의 그 전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물어봐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뭐 앞으로 무슨 이벤트나 아니면 또 적립금 뭐 이런 건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물론 뭐 콘서트 하면 또 제가 강수지 스타일에서 알리고 또 여기서 공연 티켓을 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약간 회원들만 모시는 무슨 모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또 콘서트에서도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저를 좋아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안 좋았던 사이도 만나서 얘기하고 얼굴 보면 굉장히 또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이 지금 막 1,000명이 넘는 건 아닌데, 네. 거기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뭐, 앞으로 뭐, 한 3,000명, 5,000명이 되면, 그래도, 네, 콘서트에서 만나든지, 뭐, 나눠서 만나든지, 저는 약간 강수지 스타일 비비아나 수이 제품을 만들면서 약간 우리라는 그런 것을 좀 만들게 되지 않을까. 네, 약간 팬클럽은 아니지만, 통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앞으로 남성분들도 좀 들어오세요. 남성분들 for men이라는 또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남성용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동호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호회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저의 성향, 저의 뭐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뭔가가 좀 서로 맞으니까 제 제품을 제가 만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만의 착각인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싶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뭐차한 잔이라도 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용 후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사용 후기가 몇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지만 어쨌든 뭐 괜찮아요. 사용 후기에 보니까 핸드크림하고 핸드워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다른 건다 됐고 향, 에센셜 오일 중에 어떤 것을 대 앞에서 만들까를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 우리 임 대표님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서로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향을 이제 조합해야죠. 그래야 이제 제품이 나오고 제가 용기를 다음 주에는 이제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원하는 용기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또 디자인하고 그러면 그것도 뭐한달 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땡큐 카드 좀 만들어 주세요. 뭐 해피 버스데이, 콩그레츠 축하합니다는 있는데, 네, 그것도 어제 저희 집으로 택배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중에 사진을 찍고 이제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약간은 조금 어른스러운 거. 이두 가지 전에 나왔던 카드는 약간 귀여우면서 막 그런 재미나는 그런 거라면 땡큐는 좀, 네, 그냥 아주 심플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쇼핑백 이제 월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사진 찍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막 예쁘게는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소량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부터 만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고 깨끗하게 그 사이즈에 맞게 좀 도톰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5월에 뭐 제품을 구입하시면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뭐 부모님, 뭐 이렇게 선물하실 때는 카드가 있고 쇼핑백이 있고 저희가 파우치 비비아누스라고 파우치에다가 그 제품을 넣어서 또 종이 충전재를 넣어서 거기다 프렌치 라벤더 올가닉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또 택배 상자에도 종이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쇼핑백을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거기다 그대로 넣어서 카드에다가 메시지만 적어서 그렇게 선물을 드려도 되고 아니면 뭐 바로 이렇게 선물을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택배 박스에 비비아나수 로고가 들어갔죠. 그리고 파우치에도 비비아나수 인쇄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찍는 거예요. 저희가 인쇄를 해봤더니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또 저희가 내추럴한 게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우리 제조원에 계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또 이창엽 이사님이 또 일일이 또 찍는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의도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기에 로론을 나는 향수처럼 사용해요. 요즘 향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향을 좋아하는데 저는 향수를 뭐 모으진 않고 뭐한 가지 정도만 사용합니다.
아니죠. 작년에 아빠 돌아가시고는 아빠가 늘 사용하시던 향수가 있어요. 제가 사드렸지만 그 향수가 요만큼 남아가지고 제가 비비안한테 프랑스에서 작년에 올때좀 구해달라고 한국에선 구할 수가 없더라고. 단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비아나가 하나 사다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향수를 아빠 방에 뿌리기도 하고 또 아빠가 보고 싶을 때는 제가 그 향수를 이렇게 냄새를 맡기도 하고 이 향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향수를 사용하시는데 이 롤은 두 가지 다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레싱하고 그 카밍하고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바르고 또 리프레싱도 또 위에다 바르고 그러시면서 네, 사용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가벼운 재질? 약간 룸 미스트나 뭐 룸스프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뿌리면서 다닐 수 있는 뭐 옷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그런 약간 이 진한 것은 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해가지고 뭐 프레그런스라고 하면 프레그런스일 수 있고 룸스프레이라고 하면 룸스프레이일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좀 가벼운 재질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 스프레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우리 임 대표님 만나면 우리 조향사 겸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만나면 얘기 좀 하고 의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헬렌, 네, 헬렌이란 회사와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그두 부부는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순수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것 같은데요. 여성용 화이트 원피스 라운지웨어. 그러니까 실내복 겸 홈웨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홈웨어 겸 잠옷. 뭐다 다네 다 다네 한 가지가 원 사이즈인데 저도 입을 수 있고 66도 입을 수 있는 77은 못 입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 하나 정도 만들어 볼게요. 샘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름에 좀 입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그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으로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수건을 또 샘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탁했으니까 이제 곧 샘플이 나오겠죠. 제가 오래전부터 비비안의 아기 때부터 기저귀 천을 사서 그걸로 이제 샤워하고 닦기도 하고 뭐 머리 감고 사용하기도 한다 했는데 이게 너무 아가용틱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봐도 이게 수건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화도의 소청이 유명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걸로 예, 만들어서 제품으로 여러분께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비비아나 수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향이 너무 좋다. 일단 택배를 받았을 때도 너무 향이 좋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제품들이 향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기본이 베이스가 에센셜 오일을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또 많이 듣는 얘기가 그 모이스처라이징 헤어 컨디셔너의 향이 참 좋다. 물론 바디 클렌저도 향이 좋죠. 굉장히 상큼하면서 약간 샤워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향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컬프 샴푸도 있고 에브리데이 샴푸도 좋고 그리고 특히 모이스처라이징 헤어 컨디셔너 뭐 린스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파마를 해서 탄 머릿결도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런 헤어 컨디셔너인데요. 굉장히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가벼운 제형의 헤어 컨디셔너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냐면요. 베르가몬, 그리고 샌들우드, 그리고 카모마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그 뭐랄까 나 샤워했어 그 느낌을 여자들은 참 좋아하잖아요. 너무 청량하면서도 되게 프레쉬한 네, 그런 향이라서 앞으로는 또 모든 제품에 그런 아로마 이제 향들로 저희가 조향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근데 저도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제품도 만들고 모든 것을 좀 느긋하게, 뭐 사업가가 느긋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안절부절하지 않고 천천히 좀 그렇게 해 나가야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천천히, 뭐 이게 좀 늦어진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들과 편안한 디자인과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또 만들어 가면 여러분들이 저의 그 정성과 저의 노력을 알아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번 화낼 일도 좀 화를 덜 내게 되고 한번 참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말안 했다. 라벤더 페이셜 미스트, 레몬 에센셜 오일, 퓨어 레몬 에센셜 오일. 이거 여러분들 손가락질 한거 아니에요. 네, 이 오일이 품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레몬 오일은 뭐 저희가 다시 이제 사야지 되는 거고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품절이 두 가지가 되었는데, 네, 다시 곧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저런 얘기 다 했나 봐요. 맞아요, 다 했네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 그래요. 그러면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쵸?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맨날 뭐 저만 응원해 주세요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자전거, 실내 자전거 타야 되고요. 그리고 마롱이 잠깐 산책 좀 시키고 7시 반에 남편하고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